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왕쯔의 가게에는 쌍이의 하이가 놀러왔었는데 이놈도 웬만한 또라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왕쯔를 보고 와서 술 한잔 부으면서 인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안 왔잖아요. 그러자 TV를 박살내면서 글쎄 이 매니저의 귓바망이까지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러한 얘기를 전해들을 왕쯔는 어떻겠습니까? 이게 만약 2년 전이 왕쯔였더라면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 대가리를 깨부수고도 남겠는데 하지만 이때의 왕쯔는 이미 엄청 성장하였다고 하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고 이 왕쯔도 이제 조금씩 봐줄 줄도 아는데 우리 할거 오셨습니까? 제가 금방 이 가게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제가 이 한잔 따라 올리겠습니다. 확 푸십시오 하이그. 여러분 이제 그 37회까지 왔는데 왕쯔 입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?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장춘시에서 제일 큰 나이트를 운영하며 왕쯔도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때 쌍이 하이는 어떠했을까요? 이 겁대가리 없는 놈은 그 자신이 되려 아우들을 쑥 둘러보면서 이 어깨를 으쓱해하는 거였다는데 그 뜻은 봤냐? 이 형남 멘트 이만하면 됐냐? 하고요. 그럼 이쯤에서 그냥 스톱하면 제일 좋겠는데 네, 이 쌍의 하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내는 또 왕쯔 너희 놈 이제 많이 커서 내 쌍의 하이 멘트를 안 주는 줄 알았네. 그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이거 그럴 리가요. 저 왕쯔는 절대적으로 하이거 밑에 아우죠. 자 형님 저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 쌍의 하이가 글쎄 왕쯔가 따라 올리는 술병을 처음 막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만해라 이놈아. 내가 뭐 개나 소나 따라주는 술을 다 마시는 거 아니야? 그러자 뭐 개나 소나? 왕쯔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이 주위의 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이 다들 나가 있어라 라고요. 이 왕쯔가 쪽팔리는 걸 아래 것들이 봐서야 되겠습니까? 하지만 그 쌍의 하이가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 너 지금 뭐 하자는 게 에? 개수자 부리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라. 왕쯔는 또 한 번 꾹 참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왕쯔가 곁에 앉아 이 쌍의 하이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왕쯔 너희놈 빨리 내 아우들한테 이 깍듯하게 인사 올려라. 너 허지라는 브랜드의 돼지 족발 이 돼지 대가리 뭐 그런 거 알지? 전체 장춘시의 허지 족발은 다 내 이 아우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다. 너희 내 아우를 형이라고 불러라 왕쯔야. 그러다 뭐요? 지금 내보고 저 어린 놈을 형이라고 부르라고요? 네, 왕쯔도 이미 나이가 있어서 이 놈보다 더 많았었는데 형이라고 부르라고? 쌍의 하이는 잘 몰랐었겠는데 금방 또 한 번 죽음이 사시니 그의 곁을 잠깐 스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왕쯔는 또 한 번 참고는 안녕하십니까 형님? 저는 이 나이트를 맡고 있는 왕쯔입니다. 앞으로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. 그러자 예. 그 난다긴다 하던 깡패 두목들도 이놈 앞에서는 벌벌 떤다던데 이 미친 게 왕쯔가 글씨 내를 보고 형이라고 부른다고? 이러한 얘기는 그야말로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최뉴비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리고 이 아우는 어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 누구인데 여기 다 이 천만 위인이 없는 놈들 없다래. 다 왕쯔 너가 모셔야 될 형님들이다 이 말이다 알았나? 그 쌍의 하이가 글쎄 왕쯔를 보고 한놈 한놈 다 술을 붓고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왕쯔는 억지로 웃으면서 끝까지 인사를 다 하고는 그럼 하이거 저 밖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다 안배할 테니까 재밌게들 즐기시고요. 그렇게 왕쯔는 끝까지 이 쌍의 촌이 동생한테 멘트를 제대로 줬었는데 말입니다. 어이 쇼츠야 어이 너 일로 와봐. 그 왕쯔가 이미 다 뒤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 또 다시 부르는 거였다는데 이어? 아이고 혹시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 그러자 이 쌍이 하이가 글쎄 이 담배 한 대를 딱 꼬아 물더니 너 뭐냐? 여기까지 가게 하나를 하면서 지금 내 앞에서 티를 내고 있는 거니? 너 어디 이 손을 가슴에 얹고 얘기해봐라. 저 내 형 쌍의 춘이 없으면 너네 짜오싸이 일당이 있니 없니? 뭐? 그러자 이 왕쯔의 얼굴 색이 글쎄 이 갑자기 확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쌍의 하이와 함께 왔었던 놈들이 더 바빠났다고 하는데 그만 하입시다 하이거. 오늘 우리 하이거 많이 취하셨네요. 하지만
이 쌍이 하이는 또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거였다는데 취하긴 뭘 취해? 에? 왕즈! 너의 입으로 함 얘기해봐라. 너 우리 쌍이 가문에서 키우는 한 마리 개 맞니 안 맞니? 너랑 너희 내부 짜오싸니? 이 우리 형 쌍이 춘이 뼈다귀를 던져주면 꼬리를 할딱할딱 거리면서 왕왕 이 짖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것들아.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왕자의 두 눈가리에서는 이 단번에 싸늘한 살기가 맴돌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여 왕자는요 다시 그 쌍이 할 곁으로 돌아가서 이 털썩 앉아서는 물었다는데 아이고 제가 금방 잘 듣지도 못해서 그런데 금방 뭐라고 했었죠? 자 어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. 왕즈는 사실 이때 그 쌍이 하이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때 쌍이 하이가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간다면 그래도 왕즈도 그냥 지나칠 마음이 있었다는데 필경 그 쌍이 추는 짜오산 일당한테 너무나도 컸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뭐라고? 뭐 들었다고? 뭐 알아들었다고? 아니 이놈이 어째 너 정신만 나쁜 미친 개라던게 에? 왜? 귀까지 나쁘야? 이 귀까지 안 들리니? 너 그러면 똑똑하게 들어둬래? 너 왕즈와 짜오산이는 우리 쌍이 가문이 키우고 있는 한 마리 개라고 이놈들아. 하지마. 그 쌍이 하이 우쭐우쭐 거리는 큰 소리가 나더니 또 급기야 이 꽥꽥꽥꽥 거리는 돼지 멱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네 왜냐면 그 왕즈가 더 이상은 못 참았으니 말입니다. 다짜고짜 이 종아리에 차고 있던 비수를 확 뽑아서는 그 쌍이 하이 대퇴에다가 콱 꽂아댔으니 말입니다. 뭐라고? 너 금방 뭐라고 이놈아? 너 어디 다시 한 나불거려 봐라. 다시 한 떠들어 보라고. 그 왕즈의 미친 개 병이 또 발작하였으며 쿠쿠쿠쿠 놈이 다리며 팔을 향해 이것이 대서방을 쑤셔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나마 왕즈가 이 제정신은 완전히 잃지는 않았었기에 몸통은 놔뒀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자. 쌍이 하이 너 아까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읊어봐라. 왕즈가 요번에 비수를 그 쌍이 하이 모가지에다 딱 갖다 대는데 이 두 눈에서는 살기가 바짝 타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자 쌍이 하이는 형님의 왕즈 형님의 내 잘못했습니다. 내 다시는 안 갚으겠습니다. 그러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. 피가 다 흐릅니다. 이 쌍이 하이처럼 빈 깡통들이 깨갱하는 것도 참으로 빠른데 그러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? 이 쌍이 하이를 따라온 곁에 놈들도 이 다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이 쳐다도 못 봤다고 하는데 쌍이 하이 너 잘 들어둬라. 네 그래도 너희 형이 맨즈를 봐서 살려주는 거야. 만약 2년 전에 나였더라면 니놈은 이미 칼칵을 쳐놓은 지 10번은 더 되었겠다. 왕즈는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이 칼을 잡은 손까지 부들부들 떨려 나섰지만 네 그래도 놔줬다고 합니다. 이날 쌍이 하이는 그 죽음이 신과 한 서너 번 스쳤었는데 다행이게도 짜오산이 나이트 바로 곁에 병원이 있어서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목숨을 구하긴 구한 건데 다리 한쪽을 평생 동안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게 여러분 왜 개뿔도 안 되면서 나대기는 나댄답니까? 그러면 이 자신이 친동생이 이토록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쌍이의 추는 어떠했을까요? 만약 이게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다짜고짜 자신이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서 왕즈를 끝장내겠죠. 하지만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듬던 쌍이의 추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짜오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짜오산아 내 그 현장에 있었던 놈들을 통해서 이리 경과에 대해 잘 들었거든. 이는 내 동생 쌍이의 하의 잘못이니 그 왕즈를 너무 탓하지 말라. 이번에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덮자. 네, 이 쌍이의 춘처럼 큰일을 하는 놈들 마음은 또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. 그러니 짜오산과 왕즈는 이 더더욱 감지덕지해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쌍의 춘이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서 봐준다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쌍의 춘도 형제가 6명이나 되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누나의 쌍의 빙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. 내 동생이 뭔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칼질을 해? 에이?
쌍이 추나 너가 이 집의 기둥인데 이 맨날 흐지부지하니까 저 강호의 쓰레기들도 우리 쌍의 가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.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즈 그놈을 잡아야 된다. 하지만 이 쌍의 춘이 손을 훨훨 저는 거였다는데 누나는 아여다니까 몰라서 그런데 이 건달 바닥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. 계속하여 자라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판인데요. 내 전에도 쌍의 하이와 좀 너덜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놈이 안 들어 처먹는 거 어쩐단 말입니까? 그렇게 쌍의 춘은 그까지 쪼싸니 편에 섰다고 하는데 하지만 며칠 뒤 쌍의 빙이 또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. 셋째야, 우리 넷째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평생 장엔신세로 살아야 되잖아. 그게 이 누나로서 속이 꽉 막혀서 안 내려간다. 그래서 말인데 그 왕즈 그놈 이 제일 적어도 우리한테 진심 어린 사과는 해야 되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그건 도리가 있군요. 그럽시다. 그럼 쌍의 춘이 이거는 머리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물론 쩌상과 왕즈도 당연히 누님이 뜻에 따르겠다고 나섰고요. 사실 요 며칠 동안 쩌상은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. 필경 그 쌍의 춘은 하늘 같은 존재인데 그의 동생을 깠으니까 말이었죠. 근데 이러한 일을 해결할 기회가 있다니 얼마나 감지덕지겠습니까?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쩌상과 왕즈는 단 둘이서 그 쌍의 춘이 지간 그룹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쌍의 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네, 이 분위기는 아주 그냥 숨이 콱콱 막혀오는데 안에는 쌍의 춘이 맏형, 둘째 누나, 그리고 다섯째, 여섯째까지 있었는데 이 다들 무섭게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자신이 친동생을 장애인으로 만든 놈이 들어왔는데 눈썰미가 이쁠 리가 있겠냐고요. 그러자 요 쪼싸니 헤헤 거리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어르신들. 요번에 저희 처남 왕즈가 큰 사고를 쳤었는데 우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놈이 사실 이 정신병자 진단서까지 받은 놈이거든요. 갑자기 병이 발작하게 되면 이놈이 나의 귓밥망이까지도 후려 갈긴답니다. 그렇게 쩌우산이 구구절절 핑계를 늘어놓는데 쌍의 빙이 손을 훠훠 젓는 거였다는데 정신병자 됐거든요. 정신병자 진단서는 뭐 사람을 막 찔러도 된다는 허가증이라도 되니?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지 말라 쩌우산. 그러자 말입니다. 왕즈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이 눈물까지 핑 돌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더 참았어야 했었는데 많이 부족했었네요. 저 진심으로 사죄 드리겠습니다. 왕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쌍의 춘과 쩌우산은 이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겠는데 하지만 이 쌍의 빙이 최상을 땅 치며 일어나는데 개수작 부리지 말라 왕즈야. 너 내 동생을 칼탕을 쳐놓고 미안하다며 다야? 지금 당장 무릎 꿇어. 그 무릎 꿇고 대가리를 박으며 절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해라. 그러자 뭐요? 무릎이요? 그러자 왕즈가 그 쩌우산을 이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전에는 이러한 얘기가 없지 않았냐고요. 하지만 네, 그 쩌우산이라고 뭘 알겠습니까? 저기요 쌍의 춘 형님, 쩌우산이 곁에 있던 쌍의 춘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쌍의 춘이 이 손을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해라 왕즈야. 무릎 꿇고 절을 해서 그래서 우리 누님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야지. 그러면 네, 왕즈는 어떠했을까요? 이놈이 두 눈가리는 이미 시뻘개져 있었고 사람 뼈까지 그드득 씹어먹을 얼굴이었다는데 그러자 잠깐만요 요 곁에서 쩌우산이 또 헤헤 거리면서 왕즈한테 다가가서 속삭였다고 합니다. 왕즈야, 저분들은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잖니. 저분들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게 뭐 대수야? 너 전에 어렸을 때는 설에 나한테도 절을 했잖니. 또한 여기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왕즈가 쉬 하는 거였다는데 굴어라고요 매부. 내보고 저것들한테 무릎 꿇으라고요? 그렇게 꿇고 싶으면 너나 꿇으세요. 내는 절대로 안 꿇는다 이것들아. 왜? 해보겠어 뭐하나? 왕즈가 또 발광을 해대자 이 쩌우산이 급급히 말리려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사무실 곁에 문이 발칵 열리면서 뭔 놈들이 우두루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 놈들이지 하고 자세히 보니 이것들은 경찰인데요. 동작 그만! 너가 바로 그 미쳐서 날뛴다는 그놈이야?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! 하지만 이때 잠깐만!
이 곁에서 쌍이의 춘이 손을 척 드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이러한 상황은 쌍이의 춘이 몰랐었고 쌍이의 빈과 다른 형제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쌍이의 춘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곁에 앉아있던 그의 맏형이 이 어깨를 꾹 누르는데요. 그리고는 그 쌍의 춘을 보면서 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. 이 쌍의 춘이 또 주위를 쭉 둘러보자 이 자신이 친 형제들이 다들 원망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쌍의 춘이 계속하여 나서겠습니까? 이 쌍의 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다시 앉자 경찰들이 왕자를 꽉 제압하고는 밖으로 냈다 끄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낑낑거리면서 경찰들한테 끄집어가던 왕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, 짜오산 너희 쳐 죽였나마. 이게 모두가 너가 꾸민 짓이지. 에이? 너가 감히 이것들이라 내 뒤통수를 쳐? 넌 이놈을 꼭 잡아 죽이지 않나? 봐라 짜오산아. 그 왕자가 그새 짜오산을 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왕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하겠는데, 하지만 이 사실이 어디 그렇나요?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닌데,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천하의 악질 왕자가 그냥 이걸로 끝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